그녀는 벽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이며 붕대로 뒤덮인 그 모습은 마치 간호사처럼 보이죠. 미국에서 평범한 아내로 살던 셀리 스미슨. 셀리는 아이들과 그녀의 남편 앤드류와 함께 그가 지은 통나무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꿈을 가지고 새로운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앤드류와 함께 일하던 감독이 셀리를 찾아와서 앤드류가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죠. 그 후로는 셀리는 꿈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크로터스 프렌 정신병원이라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셀리는 밑바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매우 힘들게도 밤에만 일을 해야 됐죠. 정신병원이라는 근무지에서 밤새 일을 하면서 수십 번 동안 끔찍하고 잔혹한 것들만 봐야만 했으며 그녀의 정신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문득 셀리는 결국 결심을 하게 되었고 환자들을 내가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결국 광기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어느 날 아침 정신병원에 방문한 당직자는 차마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눕혀진 59의 환자들의 시신과 4구의 직원들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그들 중 유일한 생존자는 텅 빈 눈으로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는 셀리뿐이었죠. 셀리는 구급차로 이송되었으나 그 구급차는 병원에 가는 도중에 숲 근처에서 부서진 채로 발견되었죠. 차 안의 모든 사람들은 죽어 있었고 그 후 셀리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늘은 데바드 너스 그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